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도 참 앳된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한화전에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였고 그런 한화를 상대로 의미 있는 10승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좀 기록을 달성을 했는데요. 네. 최연소 10승입니다. 구단 역사상. 그러니까 만 21, 21세니까 정말 어린 나이에 10승을 거두게 됐는데요. 사실 그동안 LG 트윈스가 최근에 가장 국내 투수들이 10승을 거뒀던 선수가 차우찬 선수예요. 네, 가장 네, 최근이죠. 가장 최근에. 그리고 나서 이민호 선수가 오늘 이제 10승을 거뒀는데 21살이라는 점, 이 점이 눈에 띄고요. 앞으로 LG의 에이스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포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여러 가지 구종을 던졌는데요. 후반기에 이 커브를 서드 피치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호 선수가 구종의 다양성에 대해서 눈을 좀뜬것 같아요. 네. 예전에 좀막 힘으로 이렇게 윽박지르려는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구종의 다양성, 완급 조절 이런 부분을 상당히 잘한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올 시즌에도 켈리하고 플러커 이두 명의 원투펀치는 굉장히 강한데 국내 선발진의 강력함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민호 선수가 데뷔 3년 만, 그러니까 본인의 나이 21살 만에 이제 10승을 거뒀기 때문에 앞으로 구단 역사상 팀의 에이스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실히 만들어 준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민호 선수 아까 인터뷰 보니까 뭐 ERA도 중요하고 이닝 히터 역할도 하고 싶고 WHIP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의 어떤 승수의 가치보다는 투수로서 정말 가치 있는 지표들을 모두 다 이제 잘하고 싶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민호 선수가 앞으로 뭐 지금처럼만 해준다면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더 많은 승수 그리고 더 많은 좋은 지표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앞서 저희 중계진이 질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만약에 LG 트윈스가 가을 야구에 간다고 가정을 해보더라도 LG 트윈스가 워낙에 이 외국인 원투펀치는 압도적이기 때문에 국내 선발진으로서 이민호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민호 선수 좀할 역할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을 야구를 단계별로 올라가면요. 결국에는 원투펀치 갖고는 조금 힘들거든요. 네, 삼선발 중요하죠. 3선발까지는 좀 강한 3선발이 있어야지 결국 한국 시리즈까지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팀 컬러가 되기 때문에 이민호 선수가 10승 뭐 앞으로도 등판을 하겠지만 10승 이상의 투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예전에 우승하는 팀들을 보면요. 원투펀치 강력하면서 팀에서 조금은 그 젊은 투수들이 가을 야구에서 잘해준 팀이 거의 다 우승했습니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올 시즌에 LG가 가을 야구가 거의 뭐 확실하기 때문에 네. 한국 시리즈 정상까지 내심 바라본다면은 이민호 선수의 3선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이민호 선수 정말 욕심 많은 선수라는 걸 저희가 또 인터뷰에서도 알수 있었는데요. 일단은 오늘 데뷔 첫 10승 그리고 팀 최연소 10승 달성한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